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고 생피에르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어떤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꿈나라로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두 눈은 감아주세요. 이제 준비되셨으면 상상의 나라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목 개와 고양이. 옛날 옛날 조용한 강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둘이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었지요.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자식 삼아 기르고 있었답니다. 할멈, 네,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리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집을 나서면 개와 고양이가 쫄랑쫄랑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해볼까?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은 할아버지는 물고기가 낚일 때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갑자기 낚싯대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기다렸던 할아버지는 재빨리 낚싯대를 잡아당겼어요. 어찌나 물고기 힘이 센지 힘껏 낚싯대를 당겼지요. 그러자 황금 비늘이 번쩍이는 팔뚝만한 커다란 잉어가 낚싯줄에 걸려 파닥거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크고 빛나는 황금 잉어는 난생 처음 보는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보여줄 생각에 무척 기뻤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잉어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졌어요. 그래, 네가 말은 못해도 생명이 있거늘 죽을 걸 예감하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놓아줄 테니 조심히 가거라. 대신 한 번뿐이니 다신 걸리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잉어를 물속에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기쁜 듯 펄떡펄떡 뛰어오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개와 고양이도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갔지요. 낚싯대를 물에 던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속에서 회오리가 치더니 비단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전 용왕의 아들입니다. 잠시 용궁을 나와 세상 구경을 멀리 나왔다가 어제 그리 된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은혜를 갚으려 하오니 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듯 엉겹결에 구슬을 받아들자 용왕의 아들이 절을 올리고는 물고기로 변하더니 물속으로 풍덩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아버지는 놀라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아이고, 진짜네, 진짜. 멍멍아,
야옹아, 너희들도 보았지? 신이 나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요술구슬을 보여주며 말을 했어요. 할멈, 할멈,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세상에 이 구슬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랍디다. 그러자 할머니는 안 믿기는 척 요술구슬을 한참 바라보다가는 문지르며 말을 했지요. 구슬아, 구슬아, 우리에게 멋진 기와집을 주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초가집은 사라지고 고래등같이 멋진 집으로 변하였답니다. 아이, 그 세상에 내가 이런 복을 다 봤다니. 아이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늘이 상을 주나 보네요. 아이씨고 좋다. 옆에서 바라보던 개와 고양이도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할아버지네 집은 요술구슬 덕분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집에는 갖가지 먹을 음식과 곡식들, 금은 보화가 넘쳐났지요. 이 소문은 저 멀리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가짜 구슬을 품속에 숨기고는 할아버지네로 찾아왔답니다. 아이고, 동무, 이 얼마만인가. 내 멀리 시집을 가는 바람에 얼굴도 못 보고 다 늙어서야 얼굴을 다 보는구만. 그래, 잘 살고 있었누. 내 한 번씩은 생각하고 있었지. 사실 할머니끼리는 어렸을 때 같이 커온 친구였어요. 이리저리 서로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다가 구슬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었지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 욕심쟁이 할머니가 사정하자 할머니는 요술구슬을 보여주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욕심쟁이 할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가짜 구슬과 바꿔치기하고는 후다닥 자기 집으로 달아났어요. 요술구슬이 없어지자 고래등 같았던 기와집도 온갖 재물과 곡식도 모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말아 누웠어요. 이를 지켜보던 개와 고양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주셨던 귀한 음식들도 이젠 모두 전처럼 형편없어졌어요. 우리를 자식처럼 길러주셨으니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냐옹.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욕심쟁이 할머니 집으로 가서 요술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개와 고양이는 합심하여 강 건너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개는 헤엄을 못 치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는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지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누가 훔쳐갈까봐 요술구슬을 꼭꼭 숨겨놓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 구슬을 어떻게 찾아내지? 걱정 마,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고양이는 살금살금 곳간으로 들어가 대장주를 잡아서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너희 대장을 살리고 싶으면 요술구슬을 찾아와. 안 그러면 너희 대장은 죽게 될 거야.
잔뜩 겁먹은 쥐들은 온 집안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더니 요술 구슬을 훔쳐왔어요. 우와! 찾았다! 해냈어! 우리 어서 가자! 좋아, 좋아! 가는 건 나한테 맡기라고! 고양이가 요술구슬을 물고는 다시 개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집을 향해 강을 건넜지요. 중간쯤 왔을 때 개는 요술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야옹아, 너 구슬은 잘 물고 있지? 고양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아이, 왜 대답이 없어? 너 설마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 고양이는 또 아무 말이 없었지요. 에이,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냐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자 고양이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래, 갖고 있어. 입에 물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고양이가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서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요술구슬이 고양이의 입에서 강물로 퐁당 빠지고 말았답니다. 어떡해? 너 때문에 구슬을 빠뜨렸잖아. 뭐? 구슬을 끝까지 물고 있었어야지. 그러게, 왜 자꾸 말을 시켜?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지. 놀란 개와 고양이는 서로 잘못을 미루며 다투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고 개는 버럭 화를 내고는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고양이는 구슬이 생각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해가 지도록 강가에 엎드려 구슬을 찾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어부가 힘없이 엎드려 있던 고양이를 바라보았어요. 불쌍하기도 하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옅다. 먹어라. 하며 물고기 한 마리를 툭 하니 던져주었어요. 고양이는 문득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났지요. 아, 그래. 이거라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물고기를 덥석 문 고양이는 무언가 딱딱하게 씹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발로 물고기를 누르고는 볼록한 배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었지요. 그랬더니 그 안에 요술구슬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구슬이다! 요술구슬이 분명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물고 한 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야옹아! 이건 요술구슬이 아니냐? 아이고 정말이네!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야옹이가 구슬을 찾아오다니! 얼씨구 좋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고 어루만지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되찾은 요술구슬 때문에 전처럼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게 다 우리 야옹이 덕분이야. 고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안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개는 마당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마루 밑에서 살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우리 곁에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지금은 모두 집안에서 함께 키우며 살고 있지만 예전엔 보통 방에서 고양이가, 밖에서는 개가 살고 있었대요. 또 개와 고양이는 표현하는 방법이 정반대랍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 대지만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가 축 늘어져요. 이와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 개는 꼬리가 축 늘어지지만 고양이는 화가 날 때 꼬리가 치켜들며 위로 올라간답니다. 옛 조상들이 우리 가까이 생활하던 개와 고양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친구도 싫어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이 맞을 거라고 섣부른 오해는 하지 않기. 서운할 때는 꼭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 나누기. 약속할 수 있죠? 행복한 상상, 소보루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